날이 어두워지자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. 고정 후 차가 목격된 시간은 22시 58분경. 수호 오빠는 다 봤어. 전부 아니야. 수호 오빠가 목격자네. 버스 정류장에서 유기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5분. 천수마을에 도착하면 23시 13분경.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백이었어. 고정우가 아무리 빨리 시체를 유기한다 하더라도 50kg이 넘는 시체를 혼자 트렁크에서 맨홀까지 옮기려면 10분은 걸렸을 거야. 고민아, 왜? 조심해. 막이나 잘 막아. 어떻게 풀려났어요? 너 같은 살인자들도 그냥 10년 맞고 풀려났는데 증거 하나 없는 내가 왜 잡혀있어? 맨홀에 유기한 시간은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. 다은이가 남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했어요. 내가 전화했을 때 그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. 그날 아저씨 뭐 하셨어요? 날 씨하는 거야? 쏘세요. 근데 저 보영이 안 죽였어요. 보영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는데 아저씨 떳떳해요?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근데 갑자기 다은이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다은아! 여보세요! 거기 누가 없어요? 여보세요! 박다은 할머니의 통신기록은 23시 30분 고정우가 창고까지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그 목소리를 들었다. 이게 말이 안 되는데. 아, 죽어! 결국 정우를 죽이지 못한 보영이의 아버지. 고정우가 아무리 빨리 창고로 돌아왔다고 해도 23시 50분쯤. 그때는 이미 박다은은 죽어 있었고. 그래.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순 없어. 어디 가세요? 진짜 다 끝난 거 가지고. 장철은 추리 끝에 형구탁을 찾아간다. 심동민 씨가 고정우 위협했습니다. 심동민 씨 왜 풀어주셨습니까? 자백까지 한 사람인데요. 너 그거 잘짱 박아놨지? 걱정하지 마요.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놨으니까. 그날 말이야, 그 형사가 자꾸 숨구나 하더라고 나한테. 아니 유도 신문도 아니고 아 경찰이 그러기야? 근데 그 형사놈 찾아오면 어떡하냐? 내 얼굴 보지도 못했고 그 증거 없이 난 못 잡아가요. 자네 또 감찰받으면 안 되잖아. 나가봐. 정우는 걔는 너 봤을 거 아니야. 신고하면 어떡하냐? 저 보영이 안 죽였어요.
그날 아저씨 뭐 하셨어요? 날 씨발하는 거야? 쏘세요. 전 그놈 나 신고 못해. 지 손으로 나 잡으려고 할 거야. 드릴 말씀 있어요, 삼촌. 종우야, 이 사진들은 네가 그날 밤 만취했다는 증거야. 그리고 이건 박다은의 혈흔이 묻은 몽키 스패너. 형부탁은 논리 있게 설명하지만 정우는 계속 의문을 품게 된다. 이 범행도구는 니네 집 쓰레기통에서 발견됐고, 그리고 이건 바로 네 차로 시신을 유기했다는 증거사진이고,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? 아이고, 이게 누구? 그건 애가? 그건 애. 너무 이상해요, 삼촌. 제 기억엔 이것들이 없어요. 제 기억은 이것뿐이라고요. 이 방사진이요. 얘네 사람 놀래키는 짓을 연상하다니까. 잘 지냈어? 어? 야, 그래도 오랜만인데 여기 와서 아저씨들 한 잔 만나볼까? 네 신발. 피와 진액이 묻은 네 신발. 네 신발에서 박다은 신보영 혈흔이 발견됐어. 야, 그놈아 진짜 오랜만이다. 아, 저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희끼리 한잔 해도 되죠? 그래. 그리고 이 진흙은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잖아. 이건 네가 바로 밖에 나갔다는 증거고. 10년 만에 나타난 소희 쌍둥이형 건우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. 건우야, 다 같이 오랜만에 우리끼리 뭉치자. 야, 너 덕미 알지, 덕미? 걔 엄청 유명한 배우 됐잖아. 야, 이제 정우도 깜빡에서 나왔고 그랬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재밌게. 자,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신보영, 박다은을 살해하고 유기한 건 바로 너야. 2008년 제 생일 때 엄마가 사준 신발이에요. 근데 전 한 번도 신은 적이 없거든요. 발볼이 작아서. 너 경찰 됐더라? 너 간호사 됐어? 이 조합들이 다 어그러진다면요,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면요. 정우야, 보영이 3년 내내 보라색 가방 메고 다녔어요. 근데 왜 지금까지도 못 찾죠? 보영이 그날 어디로 갔는지 누굴 만났는지 왜 아무도 몰라요, 삼촌? 그날 건우랑 수호 뭐 했어요? 되게 너희들 주려고 선물 갖고 왔는데 조금만 기다려. 내가 곧 갖다 줄 테니까. 소장님, 이 정신 나간 소리 이거 계속 듣고 계실 겁니까? 야, 나와! 나와, 이 새끼야! 정우야, 정말 내가 잘못했어. 건우, 네가 뭘 잘못했는데? 현건우. 건우는 10년 전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정우에게 건네게 된다. 건우야, 이거 네가. 네가 보영이 죽인 거야? 아니지. 도대체 뭘 찾은 거야? 말해. 네가 보영이 죽였어? 아니, 그게 아니라. 네가 보영이 죽였냐고, 임마! 뭐? 저러. 보영아!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. 쌤, 우리 벌써 14번이나 만난 거 알아요? 건우로부터 보영이의 가방을 찾을 수 있었던 정우. 반면 상철 또한 정우와 같은 생각으로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간다. 자네 또 감찰받으면 안 되지. 하지만 형구탁을 비롯해 몇몇 마을 사람들과 정우의 친구들. 과연 10년 전 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정우는 밝혀낼 수 있을까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
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